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격홍입니다. 제 13-4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the most widespread stress, 가장 널리 퍼진 자 스트레스인데, 자 from technology, 그럼 기술로부터, 자 that 또 스트레스죠. 자 most people experience,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널리 퍼진 스트레스는 자 is the perpetual distraction, 그러면은 지속적인. 자 원래 perpetual은 영속적인, 안 바뀌는 뜻이에요. 방해인데, 자 이메일로부터, 이거 옛날 얘기죠 지금. 자 그리고 replacement, 대체. 자 대체되었는데 of 뭐에 face to face, 얼굴을 직면한 대화. 자 얼굴을 직면한 대화의 대체인데, 자 with digital communication, 디지털 의사소통에 의한. 그래서 이메일이 가장 큰 지속적인 방해 요소다 라고 이 사람은 했지만, 이제는 뭐 카톡 이런 거죠. 우리는 세대가 바뀌었죠. 자 in one of the series of article, 기사. 자 기사 중에 자 one이 주어고 of 가다가 article s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러 시리즈로 된 기사 중에 하나에서, 자 in 2010년도에 for 뉴욕타임즈에, 자 technology investigative reporter래요. 기술 조사적인, 자 기술 조사적인 리포터. 자 리포터인 자 Matt Littell은 자 노티드였어요. 주목했다. 자, 2010년도 얘기니까 이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들은. 이메일은 자 주목했는데 대선 접속사고요. 사람들이 책 확인한다고 이메일을 up to는 until의 뜻입니다. 그래서는 까지의 뜻이에요. 그럼 37번까지 자 on hour의 시간당이죠. 한 시간에 자 on average가 우리가 평균. 자, 평균 우리가 37, 와 짱나죠. 자 furthermore 더욱이, 자 앞에 내용에 첨가해서 더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자 몇몇 사람들은 느끼는데 on urge는 충동. 자, 충동인데 저 to respond가 앞에 나오는 충동을 수식해주는 또 형용사법이에요. 자 respond 응답 하려는 충동을 느껴요 이메일에. 자 immediately 하게, 자 뒤 앞에 나오는 또 respond 수식입니다 사실. 즉시 응답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실제 조언을 다시 보면 some people은 자 느끼는데 복수동사죠. 자 복수동사 2번입니다 guilty 죄책감. 자 죄책감을 느끼는데 if they don't, 만약에 그들이 don't respond 생략이죠. 그래서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incoming 들어오는, 자 들어오고 있는 이메일은 can be filtered 수동 조동사 플러스 BPP 여과. 자 여과되어진다는 말은 뭐 사실상에서 의역하자면 분류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분류되어진데 depending on 따라서죠. 그들의 중요성에 따라서 to you 너에게, 자 그리고 너의 일에. 자 갑자기 이메일 분류법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이메일에 스트레스를 주는 걸로 말하고 있다가.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자 how many emails,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can push, 이메일이 push 동사원형, 자 밀 수 있을까. 한 사람을 push over에요. push over to the edge. edge는 끝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을까. 자, past는 지나. 자, 지나는데 한계점. 자, 한계점인데, 어디다 한계점 of exhaustion. 자, exhaustion까지 하면은, 아, 지친. 자, 지친. 그러면 의역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메일이 한 사람을 끝으로 밀어낼 수가 있을까? 자, 이 사람이 지치는 것을, 지치는 한계점을 지나갔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빡칠 때까지. 자, 그래서 according to 다른 면이죠. according to 자, Harris Interactive Poll. 자, Harris라는 상호작용 조사. 자, 여론조사예요, 보통.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 응답자들은 respondent, 응답자. 들이 말했는데, 자, then more than 50 emails per day 당이죠. 하루당 50개 이상의 이메일이는, 자, caused 유발시켰다고. 그래서 more than 50 emails가 사실상 주어고요. per day 삽입절, 자, caused stress 유발시켰고, 자, many using the phrase. 자, many는 many people 줄임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다에 능동했던 여기 어법주의. 자, 사용하면서. 자, 뭐냐면, phrase는 말, 구,
자, 말이나 구, 인용어 같이 구를 사용하면서 자, 이메일 스트레스라는 자, to explain은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설명하기 위하여 자, 설명 그들의 좌절감 얼마나 좌절감이 심했으면은 스트레스 이메일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제는 쉽죠. 쉽지만 지금 현대에는 맞지 않는 좀 너무 오래된 질문이죠. 이거는 새 책에서 이런 질문을 왜 썼을까 싶은. 그래서 이메일이 지금 와 들어오는 게 160몇 개가 들어오면 돌아버리겠죠 우리는.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스트레스 받아 있는 표정에 비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인한 스트레스.